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집행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운영을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그는 지난 3월 4일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총장직 사의를 밝혔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라고 발언했다. 그에게 상식과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를 한 망국 범죄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선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며 친인척, 가족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가족까지 전수조사. 자, 이제부터 윤석열의 상식과 정의가 어떤 모습인지 열린공감TV가 특종 단독 보도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04년 천안 나선 삼성 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3년 전 사업 예정 구역 내 공장 부지를 30억여 원에 취득한 뒤 택지지구로 수용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약 100억여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챙긴 사실이 열린공감TV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 씨가 아무런 연고도 없던 지역의 땅을 사들여 불과 3년 만에 10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이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로부터 미리 개발 정보를 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윤 전 총장은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룰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자신 장모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열린공감TV 취재연대 강진구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01년 5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자리 601번지 등 모두 10필지의 공장 부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가 토지를 취득하고 3년 후인 2004년 2월 11일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 지역에 총 320만 평 규모의 삼성 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최 씨가 취득한 공장 부지는 신도시 개발 계획상 택지지구에 포함됐다. 최 씨가 특별한 연고도 없던 아산 지역의 땅을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3년 전 취득했다는 점에서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결국 최 씨의 땅은 신도시 계획 발표 후 같은 해 2월 17일 수용된다. 최 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대리인인 김충식 씨는 공매로 나온 땅을 누가 안내를 해줘서 가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 연습삼아 한번 써보자고 했는데 낙찰을 받았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씨는 땅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정보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예. 네, 우리 저 김충식 선생님이시죠? 예. 예, 저는 저 그 경향신문의 저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아산 쪽에 그 땅 산 거 있잖아요. 아산. 네. 그거는 어떻게 땅을 그때 그 취득을 하시게 됐던 거죠? 그건 이제 우리 공매 받은 거죠. 경매 받은 거죠. 근데 경매 받긴 한 건데 그게 왜 그 경매 물건도 어쨌든 아니요. 그건 이제 그 누가 안내를 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서 보니까
그런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연습삼아 한번 써보자고 그랬더니 그게 그 우리한테 돼버려가지고 그때 뭐 IMF 때니까. 그게 아니 취득 일자는 한 2001년도인 것 같긴 예,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때 힘들 때. 한 30, 한뭐 8, 9억 요 정도에 취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난 그래요. 얼마에 그 취득하셨나요? 은행에서 또 저게 해줬으니까. 예. 은행에서 막아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취득가액이 한 50억 한 정도? 30억 정도예요. 한 30억. 30억 그렇죠. 정도에 예, 취득하셨다는 거죠? 30억, 예, 예. 30억. 30억 초반대? 네. 예. 강진구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윤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장지래 일대 땅을 대략 30억 원대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대리인 김충식은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30억대 초반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다. 등기부 등본에도 최 씨는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뒤 채권 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이후 최 씨는 2001년 12월과 2003년 8월에 다시 조흥은행과 각각 채권 최고액 16억과 117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근저당 설정 금액만 놓고 봐도 최 씨가 취득한 땅은 2004년 2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기 전 시세가 100억 원이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 씨는 아산 땅을 사들이고 남아있던 일부 공장 건물을 이용해 방주 산업을 설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보상가는 확인해주기 곤란하지만 100억 원에 약간 못 미쳤거나 비슷한 금액으로 보상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전체 필지가 이제 그 사람 거라 그랬는데 뭐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 사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보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 혹시 그 저 뭐야 저기 뒤에 그 근저당 잡힌 거 혹시 그래서 야 혹시 이거 그 보상금을 그래야 그래도 야 그래서 아, 뭐야 아 100억 정도 받은 거 아니냐. 그래 그것만 물어봤더니 아 무슨 소리냐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100억 같은 100억이 안 된대. 그러니까 그게 근저당 왜? 잡은 게 있잖아요. 근저당은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근저당 근저당을 어떻게 마음대로 올려? 그러니까 저기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어쨌든 담보 가액을 보통은 보통은 뭐 이제 120, 130뭐 이렇게 130%, 140%뭐 이런데 이제 그 아니 보통은 저기 그 담보 가액이 100이 총 물건 가액이 뭐 한 100이면은 120, 130 걸죠. 아, 자, 아, 그 은행이 건 거예요, 이게? 아, 은행에서 건 거죠, 당연히. 아, 그럼 120, 130. 나 그 내용을 잘안 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120, 최소한 당연히 그 은행에서 그거 이상은 어쨌든 이 이게 담보가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거를 당연히 150, 165 그렇게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물건이 은행에서 담보 평가할 때는 최소한 그거 이상은 간다고 평가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100억은 안 된대요. 네, 그거는 뭐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은행에서 저기 담보를 평가해 준게 100몇 억인데 그걸 보상을 100억을 안 해줬다고 얘기한다면 뭐 솔직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100억 미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는 제가 그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거는 뭐 하나만 한 얘기예요. 그거는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죠. 그게 아니 이렇게 정확한 가액을 알려주시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100억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은행에서 저기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공동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 준 게 150억인가 그런데 아니 뭐 저도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 설정을 150억인가 했는데 보상을 그 저기 100억도 안 해줬다고 얘기한다면 뭐 저 주택공사가 외려 저 비호한다는 저기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강 기자님 또 강 기자님 예전에 몇 번 통화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혹시나... 공개를 아니 그러니까 지분을 쭉 다 정확하게 그러면 좀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준 걸 얘기하는 건지 그냥 뭐 감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아니 감이 아니고 담당 직원한테 그 우리 사업 직원이야 그래서 사업 직원 확인했고 그래서 보상금 얘기했더니 보상금을 절대 못 알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그래서 사정, 그러니까 사정,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게 아니고, 야, 그, 이 언론사 쪽에서 그래도 좀, 그래도 흐름이나 아니, 알고 근데 싶어서 하는데, 내가 그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무슨 얘기를 말인지 하더라고요. 알겠는데 그 설명이 개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 무슨 말, 상식적이잖아요. 은행에서 설정한 그 담보가액이, 저기 채권 설정액이 150억인데. 예? 채권 최고액이 150억인데. 예? 은행에서 아니고요, 그러면. 응? 아, 왜냐면, 저도 이제 그, 그냥 어방으로 물어보는데 사실 뭐 정확한, 저도 이제 정확한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하시고요. 그, 일단은 LH에서 보상, 아, LH, 그러니까 옛날 주택공사에서 보상금 찍은 건 확인이고요. 보상액은 뭐,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걸 제가 저도 알고 있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아, 근데 그렇게 자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가지고 해서 제 추정 혼선을 주면 제가 좀 당혹스러워서 그래, 아, 해서. 그러시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이제 혹시나 강기자님 돈 될까 봐전 혹시 어바웃 좀 할까 해서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하길래 아니, 하신 그거는 건데. 어바웃으로 그 100억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안 맞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건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채권 최고액이 150억인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희 뭐 LH가 확인해 주거나 이럴 내용이 아니니까 전그 우리 얘기 안한 걸로 하시죠 그러면. 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린공감TV 취재팀은 당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최은순 씨에게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거래 내역에 따르면 총 17차례에 걸쳐 LH,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약 135억여 원 가까운 보상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LH 공사 관계자가 어떤 이유로 보상 금액을 강진구 기자에게 금액을 축소해서 말을 했는지, 윤전 총장을 봐주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상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2001년 누군가로부터 확실한 개발 정보를 미리 듣고 장제리 땅 10필지를 대략 30억 원대의 경매로 낙찰받은 후 불과 3년 만에 택지로 수용되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약 135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아 10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이다. 열린공감TV 취재에 따르면 최 씨가 장제리 땅을 담보로 16억 원을 대출받은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01년 12월 22일과 12월 28일 윤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오빠는 각각 서울 가락동의 대란 아파트 한 채를 매수했다. 김건희 씨의 남동생도 1999년에 경기도 분당 신도시 정자동 로얄 필리스를 분양받은 후 비슷한 시기 중도금 납입을 거쳐 2003년 5월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그 저기 네, 고무렵에 그 아산에 이제 땅을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취득을 하셨고, 근데 그 무렵에 보니까 2001년 뭐 2000, 뭐 3년 그 사이에 이제 그 우리 최은순 그분 이제 저기 자제분들 저뭐 큰아들 김지 뭐 김건희 씨나 아니면 뭐 막내 아들 요 분들 명의로 이렇게 송파구 근처에 주로 아파트들을 많이 그때 샀던데, 그것도 우리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소개시켜 줬던 건가요, 그 당시에? 아닙니다. 그건 우리 그분들을 살림하는 것은 원래 또 재산이 또 있었잖아요. 원래 재산들이 있고 또 애들이 또 김지가 또 GS 건설의 그 해외 담당 차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걔가 능력 이래내고 그리고 둘째는 아주 아주 특이한 그쪽 식당 같은 것도 체인을 만들고, 김지가 예, 저기 뭐저저 저기라고 막내, 김지가니까 예, 막내 예. 걔는 아주 아주 제대로 그저 기업 육성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근데 걔는 아주 그 튼튼하지. 근데 그게 그 아파트를 취득할 때가 보통 씨는 이제 한 25살, 그다음에 우리 저기 김씨 큰아들은 이제 한 30살,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29살, 다 20대 무렵이었는데.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림을 계속 그림도 전시회도 많이 하고 또저 전시회도 많이 했잖아요. 코바나 전시회 많이 했잖아요. 그
거기에서도 막 수익도 올리고 그랬겠지. 그림 그리고 해서 수익을 올리고. 김주, 아니, 그리고 막내 김주환 씨 같은 경우는 25살 정도에 뭐 음식 체인점 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걔는, 걔는 아주 식당을 잘했어요. 아니, 근데 그 식당을 한 거는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좀뭐 한, 나이 한 서른, 삼십이나 마흔 넘었을 때부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식당 사업은. 그럼 걔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작을 해갖고 대학 잘해. 졸업하자마자. 예. 아주 똑똑해. 그거는 그러시고요. 자제분들 그러면 아파트는 그 최은순 그 양반이 어쨌든 애들이니까 애들 이름으로 좀 사줬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저 그래도 예? 그분이 그때 당시 이제 재력도 있고 예. 그러니까 다 저 얘기했지. 뭐 애들 이제 좀 자립 기반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뭐 그렇죠. 예. 최 씨의 대리인인 김충주 씨는 아파트 매수 자금 출처에 대해 당시 최 씨가 재력도 있고 아이들도 다들 능력이 있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김건희 씨가 29살, 오빠가 31살, 남동생이 28살인 점을 감안하면 최 씨가 장자리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세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사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열린공감TV 취재에 따르면 윤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는 당시 개명 전 이름 김명신을 사용하고 있었던 시기며 당시 그녀는 2000년에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보텔 예식부에서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만나 결혼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연 헤어져 결혼 1년여 만인 2001년 초 모친의 집으로 돌아왔던 시기이다. 2001년은 그녀에게 첫 번째 결혼 실패 후 특별한 직업이 없었거나 서울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 근무를 시작했단 소문이 있었던 때였다. 당시 그녀는 그곳 르네상스 서울 호텔 사주인 조남욱 회장을 통해 정관계 또는 검사 등 다양한 인맥을 만났을 것이란 제보가 있었다. 그녀가 그곳으로부터 개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인지 아니면 최은수 씨가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알게 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극소수만 알고 있는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전 총장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해 공정한 게임론을 조작해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이라며 내편내편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진구 기자는 윤전 총장에게 장모 최 씨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및 자녀들에 대한 아파트 증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기 위해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모 최은수 씨와 통화를 시도한 끝에 통화가 되었는데 그녀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여보세요? 네, 저기 최은순 회장님이시죠? 여보세요? 네, 최은순 회장님이시죠? 네. 예, 저는 저그 경향신문 저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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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최 회장님, 저는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근데요. 예, 그 저기 김충식 사장님하고 방금 전에 뭐 통화는 했으며 저 했습니다. 근데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병산리 땅 있잖아요. 네. 그 병산리 땅에 그 우리 김충식 사장님 이름으로 그이 땅이 돼 있는 건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병산리 쪽에 그 원래 이제 구군께서 가지고 있던 땅을 상속받고 거기 덧붙여서 그 우리 김충식 저 사장님 땅이 있잖아요. 그 인근에 그 창고를 하나 만들었던데. 그런데요. 예. 그런데 그 땅이 이제 김충식 사장님 땅인지 아니면 그냥 뭐 김충식 사장님 이름 으로 일단 명의신탁을 한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명확치는 않아서 제가 그래서 뭐 김충희 사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탓도 그래서... 아니고요. 김충식 씨가 한 말이 다 맞아요. 아, 김 사장님이 얘기하신 게 다 맞다, 그 말이. 나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다 맞는 소리 할 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땅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그 창고 있는 땅은 어쨌든 김충식 사장님 땅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고 있는 창고 세운 땅이요. 근데 기자가 이런 걸 왜 물어봐요? 아니 그게 이제 명의신탁이 이제 그 의심이 되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죠. 명의신탁은 절대로 아니고요. 명의신탁. 근데 그 왜 김충식 사장님 땅에 왜 근데 2010년도에 그 12억 정도의 그 대출 저기 그 근저당을 설정을 하셨던데 그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 좀 이례적이잖아요. 이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끊어요. 예? 그녀의 답은 끊어요였다. 해당 의혹에 대해 최은수 씨와 한때 152억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판매 이익금 균등 동업 관계였다가 이익금 모두를 최 씨에게 편취당해 지금까지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정대택 씨에 의하면 최은수 씨는 해당 건으로 약 6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불법 환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수 씨와 내연남 김축식 씨 등 관련자들이 서로 아산 땅 관련 건에 대해 대화하는 녹취록을 근거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하였다고 말했다. 천안 아산의 삼성 디스플레이 그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그 사업 예정 구역 내 공장 부지를 32억 원에 사들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특이한 거 그게. 그게 그 방주산업에서 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 당시 방주산업이 그 아들이 운영했던 게 맞나요? 아니 처음에 방주 사업으로 네. 최은순이 개인적으로 네. 사업자 등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을 갖고 있다가 네. 나중에 그 사회금이 나와서 세금이 나오니까 네, 네. 그 김충식 앞으로 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양도 소득세를 탈루해 탈루. 아.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 수백억 원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법원에 출두하면서 대형 세단 한 대 가격에 버금가는 몸값을 자랑하는 유명 명품백 에르메스 버킨백을 손에 쥐고 있었다. 명품업계 한 관계자는 에르메스 버킨백은 수요에 비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없어서 못 파는 가방이라며 부자들도 몇 년씩 기다리다 사는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말했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답해야 한다. 그에게 상식과 정의란 과연 무엇이며 공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이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했다. 윤석열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LH 사태는 공정한 게임을 조작한 것 청년들 절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한 것에 대해 김학의 얼굴 사진이 온 세상에 공개됐어도 검찰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LCT 이용복은 전직 검사장에게 3억 원을 줬다라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그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사가 한명숙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위증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그 검사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반칙한 사람은 처벌하면 됩니다. 공정한 게임룰을 파괴하는 자는 반칙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쪽 팀의 반칙만 일방적으로 봐주는 편파적 심판입니다. 편파적 심판을 퇴장시켜야 게임이 공정해집니다라고 페북에 적었다.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부패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